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즈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주간 운세 여러분들께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타로 운세는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 별자리별로 뽑아 드릴 거고요. 자, 제가 들고 있는 여러분들 잘안 보이시죠? 제가 들고 있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청공도거든요. 하늘에 있는 어떤 앱을 설명하는 건데 이번 주에 어떤 변화가 있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께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음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촬영을 할까 하는데요. 별자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27일이 되게 되는데, 오늘은 27일이면은 이제 27일부터 이제 운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쪽 편에, 자, 이쪽 편에, 그러니까 염소 자리와, 마주보는 쌍둥이 자리와 개 자리와 사자 자리에, 이게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해왕성은 물고기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은 양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해왕성은 황소 자리에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늘의 청공도의 배치도를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고요. 이번 주에 조금 좀그이 청공도 상에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성하고 수성이 지금 여기 뿔 달고 있는 수성이 지금 개자리에 있거든요. 자, 거기에 탁 보면 양자리에 있는 화성하고가 사각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각은 긴장의 각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길각으로 안 보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수성과 화성이 사각을 이룸으로 해서 수성은 정보의 별이고 화성은 싸움이라든지 약간 사고의 별을 상징하죠. 자, 그러면 정보로 인한 사고, 서로 좀 다툼들, 그것이 27일 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지금 보게 되면 금성이랑 해왕성이 이게 금성은 쌍둥이 자리에 있고 또 물고기 자리에 해왕성이 있게 되는데 요게 서로 각도가 사각이에요. 그게 27일 전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금성은 사랑이고 그리고 해왕성은 약간 몽환적인 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게 중독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또뭐 사랑에 대한 스캔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7월 27일이 뭔가 행성들의 어떤 사각적인 일이 일어남으로 해서 조금 강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정보들 잘 관리하시고 애정운도 잘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해왕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음주나 술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화성이 이런 각도로 있을 때는 우리가 물 같은 관리도 조금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이 어쨌든 그런 날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조금 철저하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쭉 흘러가서 7월 30일 날 여기 수성이 여기 있으면은 목성은 지금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성과 목성이 반대편에 있다는 것도 이게 서로 긴장을 주는 각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목성은 사업의 별이고 수성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의 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회적인 사업에 관한 막 그런 거 체결되는 거 정보에 관한 사업의 체결들, 그러니까 사업적인 모습을 나라에서 어쩌면은 보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7월 30일에 해당이 된다. 대립각은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다른 지금 신월이 엊그제 사자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다른 지금 여기 보면 처녀 자리에 있게 되거든요. 아, 정갈 자리에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달이 이번 주에는 요 정갈과 사수와 염소 자리를 거치면서 이제 지금 달이 생성되는 기간이죠. 마늘로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지금 이제 수성 역행이 끝났기 때문에, 역행이 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적인 면은, 조금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좀 잘 잡히고, 조금 빠를 것이다. 자, 그렇게 우선은 예상해 볼 수 있고, 지금은 그래도 수성을 제외한 다른 행성들이 거의 지금 역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역행을 하고 있고, 유달리 이게 같이 있음으로 해서, 영향력을 많이 주고, 마주 보는 각도에 있음으로 해서 영향력을 많이 주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온다든지, 왜? 행성들이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을 때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좀 이번에 비 오는 거는 조금 특이하게 오잖아요. 자, 그래서 또는 우리가 신월하고 마늘을 기점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데, 우리 며칠 전 20일 날 우리가 신월이 일어났잖아요. 20일, 21일에 신월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질 때, 아니면 보름달 전후로 해서 그게 지구의 영향력이, 물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때 비가 많이 오고, 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우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금, 행성들이 역행하고 있고, 그리고 한 집에 많이 있고, 마주 보는 각도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태풍이 오거나 하면 크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가 지금, 이번 주에는 어쨌든, 꼭 무슨 영국의 뭐 우기처럼, 그죠? 그렇게,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비 피해. 이게 지금 이제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금 비가 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별들의 영향력이 지금 계속, 올해가 계속 그렇다 하고, 거기에다가, 사실 점성학적인 면에서는 내년도 썩 좋게 예견한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속에서 분명히, 더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발전은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더운 여름. 그리고 습기가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들 찝찝해서, 엄청 찝찝하죠. 그러니까 기분이 계속 다운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도, 그래도, 뭐는 옵니까? 가을은 오죠. 자, 그럼 겨울은 오죠. 세월은 가죠. 그래서, 분명히, 정지된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하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들, 어쨌든 명심하시고, 자, 비 피해 많이 안 있게,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점성학적으로 좀 세다 하는 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7월 27일, 그리고 7월 30일, 그날 그것이 꼭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후로 해서 분명히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기운을 조금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우선 그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여름에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이제 휴가를 많이 갔겠죠. 가겠죠. 이제 말이니까. 올해는 이상한 뭔가 휴가의 의미도, 그죠?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네, 뭐, 그죠? 약간 우리가 계속 앉아있으니까.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휴가지에서, 그리고 집에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면서. 자, 이번 주 7월 27일에서 8월 2일까지. 자, 별자리별 운세. 제가 뽑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양자리부터 제가 자 뽑겠습니다. 자, 총운과, 자, 금전운과, 자, 그리고 직업운과, 연애운과, 그리고 건강운과, 좋은 점과, 이번 주에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해서 제가 우선은 뽑았습니다. 잘 보이네요. 자, 양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 약간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고, 거기다가 8개의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열심히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양자리 분들은 굉장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자신의 어떤 더 나은 어떤 모습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열심히 할 거로 보인다. 이렇게 우선은 카드가 뜯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금전운은 러버 카드가 뜯네요. 자, 그러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주변의 제안, 주변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어떤 제안적인 면이 금전운에서는 좋다. 그래서 사람들과 투자 정보 그리고 문서에 관한 정보들, 그런 정보를 나누는 것이 금전운에서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관계성에 의해서 금전운이 상승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은 히어로펀트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분들이 이끄는 대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분들 있죠. 사장님, 부장님, 그리고 선배들, 그분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애운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지금 바탕이 약간 파란빛이 보이죠. 자, 그러면 연애적인 면에서는 보게 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연애운은 약간 마음이 좀 싸한 그런 어떤 연애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페이지 소드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울한 기운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은 이번 주에 이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양자리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주 좋은 점은 뭐냐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 소드거든요. 그러면은 열심히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라. 그런 의미의 카드가 떠서 열심히 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중요하다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빨간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것, 새로 다가오는 사람, 새로운 일들, 이거 이번 주에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하던 것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작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8개의 펜타클이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8개의 어떤 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가 되고, 좀 바쁘다. 거기에다가 직업적인 면은 금전적인 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뭔가 이루어진다. 좋은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은 윗분들이 안내해주는 대로 움직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조금 마음이 싸한 그런 연애운이다. 건강은 너무 많은 생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것은 쏙 좋은 작용은 아니다. 자, 양자리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운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가 되죠. 자, 황소자리 분들 제가 또 운세 뽑을게요. 자, 총운과, 자, 그 다음에 금전운과 직업운과, 자, 그리고 연애운과 건강운과 좋은 점과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 이번 주에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나이트 완즈거든요. 이게 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열정적으로 노력하랍니다. 그래서 뭔가 미성숙하고 완성되지 않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내가 열심히 해본다라는 마음으로
임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황수 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약간의 이동수, 변동수, 그리고 어디를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즐겁고 흥겹게 에너지를 다하여 임하면 이번 주 황수자리 분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다섯 명과 뭔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토론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다하여 열심히 해야 되는, 토론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조금 소란스러운 그런 어떤 금전운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데스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 끝남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마감, 시작, 좋고 나쁨의 카드는 아닙니다. 이 카드는. 그래서 끝나고 시작되고가 있는 카드가 이번 주, 직업으로 뜯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와 내가 열심히 같이 뭘 한다는, 그의 어떤 결정력, 남자의 결정력에 의해서 뭔가 좌우됩니다. 그러면 이 연애의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어 보이고 그것과 남자와 같이 결부된 그런 어떤 연애입니다. 여자가 사실 주도권이 별로 없어요, 이 카드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건강도 이것도 이상한 우울한 거예요.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마 조금 우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헐미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은 노환, 자, 늙어서 오는 병 있죠. 자, 그거나 안 그러면 눈, 저 눈이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자, 나이 들면 우리 눈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 우울한 증상, 그거 건강. 건강운에 쓰여 있다. 그래서 조금 활달하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빠르게 오는 소식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어디를 가고 어디 여행 가고 급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작용이니까 조금 급하고 당황스럽더라도 좋게 될 거야 생각하시면서 움직이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에 부정적인 작용은 너무나 돈을 따지는 거예요. 여자분이 돈을 이렇게 쌓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너무나 안정하려는 거, 그 자리에 있으려는 거, 그러면서 돈을 따지는 것이 이번 주에 부정적인 작용이다. 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열심히 하라.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라는 카드가 뜯고요. 그 다음에 금전운은 조금 소란스럽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끝남이 있는 카드다. 끝남.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에게 주도권이 있다. 남자분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은 약간 우울함이 뭔가 있는 어떤 건강운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빠르게 오는 변화들, 소식들, 통신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작용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작용은 너무나 안정적이게 하는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돈을 너무 따지는 것, 그것이 우리 황수자리 분들에게 부정적인 작용이다. 황수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가 됩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뽑아 볼게요. 총운과 자 금전운과 자 그리고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리고 건강운과 좋은 점과 주의할 점까지 해서 제가 뽑았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에 이번 주에 총운은 7개의 생각이네요. 아, 컵이 나왔어요. 컵이. 감정의 컵이 나왔네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자를 주의해야 되겠네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컵이 유달리 많이 나왔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은. 자, 세븐 컵이거든요. 그러면 7개의 생각을 하면서 7개의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일곱 가지 생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뭔가 결정을 내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뭔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약간 헤매는 듯한 구름 속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한 주다. 이렇게 우선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8개의 컵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전 일과 관계되면서 뭔가 마무리하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과 관계되면서 금전적인 어떤 제한과 그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전 일, 예전 사람과 관계된 어떤 금전 그런 것과 금전 운의 관계가 있게 되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나인컵은 7개의 컵을 다 쌓아놓고 굉장히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쉬는 모습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만족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다. 어떤 성과가 날지 궁금합니다. 저도 쌍둥이 자리잖아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어쩌면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자, 남자분이 컵을 가지고 오죠. 자, 그러면 우리 솔로이신 분들은 그가 잔을 들고 오기 때문에 감정적인 어떤 잔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요거는 대체적으로는 연애운에서는 긍정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솔로로 계신 분들은 그 잔을 한번 받아봐도 되고 그 다음에 같이 계신 분, 연인이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어디로 자, 좀 놀러 가거나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바닷가를 가거나 자,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게 건강을 해칩니다. 지금 이거 일맥하죠.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진짜로 머리에 생각이 많거든요. 저도 생각이 많아요. 자, 자고 자야 머리에 생각을 멈추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머리에 너무 많이 하는 잡생각들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무 생각 많은 생각 하지 말자. 가 되고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가족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하는 거고 가족과 같이 해서 행복한 카드예요. 그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도 돼요. 이상의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현상이 생기면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다. 10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여자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 3명이서 건배하고 있죠. 그러면 여성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생각이 많은 어떤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예전 하던 일과 관계가 있고 예전에 하던 사람과 약간 관계가 있는 그런 금전 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 상당히 좋아요. 만족을 이룰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사랑도 괜찮다. 그가 다가와서 어디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생각은 이롭지 못하다. 그리고 금전 운은 상당히 괜찮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여자들은 좀 조심하자. 자, 그런 카드가 쌍둥이 자리 분들의 전체적인 운세로 자, 나왔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개자리 분들 자, 운세 뽑을게요. 자, 총운과 그리고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그리고 건강운과 좋은 점과 주의할 점까지 해서 개자리 분들 제가 우선 뽑았고요. 개자리 분들 운세가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자,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 분들은 운명의 수를 받기가 떴어요. 그러면은 운명적인 계기를 맞이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운명적인 계기를 맞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변화, 이동, 변동, 좋은 운 이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다. 찬스입니다. 자, 운명적인 기회.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건 신의 영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주고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하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긍정의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운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렝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체력이 조금 소모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처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처리하거나 마감하거나 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이게 자 여섯 개의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 여섯 개의 펜타클은 뭐냐면 이게 유니콘에게 줄까 말까 고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속적인 거, 그가 가치가 있는가, 그녀가 가치가 있는가. 이게 이렇게 할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따져보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그래서 원래 사랑은 감정이죠. 감정이 아니고 이거는 약간은 현실적인 계산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에이스컵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없어요. 그래서 건강적이면은 물만 조금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거 진짜 물 좀 조심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망설임이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선뜻 내키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곰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작용은 너무나 한적한 것, 그리고 적당하게 내 삶에 만족하려 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활동적인 어떤 환경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 카드는.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어쨌든 총으로 보면 운명적인 기회가 있다는 거야. 자,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라. 직업적인 면에서는 처리할 게 있는 거고, 연애는 그와 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건강운은 물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시고, 이번 주에 망설임이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작용은 너무나 적당히 만족하려는 것, 그것이 부정적인 작용이다. 개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사자자리가 되죠. 사자리 분들, 제가 또 문서 뽑아 볼게요. 자, 총운과, 자, 금전운과, 자, 그리고 직업운과, 자, 그리고 연애운과, 자, 그리고 건강운과, 좋은 점과,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해서 제가 뽑았습니다. 이번 주에 사자리 분들이 약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여기 카드로 보게 되면 자 이번 주 여자 좀 조심해라고 나옵니다. 사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파이브 컵이거든요. 그러면은 컵 세 개는 쓰러지고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주변 사람에 의해서 내 사랑하는 그 때문에 그녀 때문에 약간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건 감정의 상처예요. 자, 그래서 약간 감정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주다. 어쩌면 마음이 좀 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자리 분들이 마음이 이번 주에는 약간 아플 수 있으니까 약간 단련한다는 기분으로 임하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이게 좋습니다. 팀워크로 움직이는 돈. 자 그래서 다 같이 움직이는 돈 면에서는 금전적인 성과가 있는 한 주예요. 자 그러면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팀워크로 단체나 같이 하거나 이런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금전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스타 카드죠. 그러면은 지금 완전히 뭔가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타로를 하는데 사주도 한번 배워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타로를 하는데 다른 카드도 한번 배워볼까 이런 거. 그래서 다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뭘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드는 어떤 그런 어떤 직업운이고요. 자, 연애는 그가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10개 다 들고 지금 엄청 힘들게 가고 있죠. 그래서 연애는 좋은 성과를 좋은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엄청 노력하고 있는 카드가 연애운에서는 떴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요게 엠프러스죠. 자, 그러면,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이상합니다, 카드가. 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쨌든 3번 카드이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질환을 볼 수 있고, 이건 다이어트가 필요할 수 있어요. 너무 앉아있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덜 먹는 거,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혹시나 아이 소식을 기다리신 분, 이건 임신이 되기도 합니다. 카드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한 가지에 몰입하지 말고, 두 가지에 관해서 생각해보자. 이 직업적인 이거와 똑같죠? 그래서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을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여자들을 조심해라, 여자들을. 여기 보면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 세 명이서 금배하고 있죠. 보라색이 있고 좀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어쨌든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다. 거기에 금전적인 면은 좋다. 자, 직업적인 면도 아직은 완전한 성과물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연애적인 측면은 그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자, 그리고 건강은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다. 음식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그녀를 조심하자. 자, 사자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 분들의 총운과 자, 그 다음에 금전과 직업운과 그리고 연애운과 그리고 건강운과 종정과 그리고 주의해정까지 뽑았습니다.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식스컵이죠. 자,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뒤에서 잔을 주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런 어떤 제안이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알던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 말고, 그리고 새로 다가온 사람 말고 예전에 아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얘기하는 카드다. 요거는 근데 그 긍정이냐? 긍정입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걸로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바쁩니다. 일곱 가지 생각과 일곱 가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몹시 바쁘다. 생각이 많다. 구상이 많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을 좀 대신해주면 좋은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 그래서 어떤 몸으로 움직여서 금전을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좋다. 이렇게 보여. 바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신중하게 잘 재워보자. 견주어보자. 신중하고 철저하게 계산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 어떤 직업적인 카드가 자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타워예요.
자, 급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타워가 뜨게 되면 싸울 수 있어요. 자, 연인들은 싸울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안 싸우고 나는 없는데 이런 분들은 갑작스럽게 누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싸우거나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생기거나 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번 주에는 제자리 분들 급작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연애 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연애 그 짝이 있으신 분들은 안 싸우려고 주의하셔야 돼요. 어쨌든 자 그래서 뭔가 스펙타클하다 이번 주에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데스 카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는 없다. 그래서 깨끗해진다, 회복된다, 확인했다 등등. 자 그래서 뭔가 확실한 어떤 정점을 찍는 그런 어떤 건강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굳이 하나를 해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조금 감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다.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우리 천사님 분들은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부정적인 자극용은 너무 재면 안 돼요. 너무 현실적이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카드는 돈을 가지고 뭔가 재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돈을 가지고 재어보는 그런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청운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와서 예전에 알던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이거 해볼래 하는 그런 청운의 카드가 뜯고요.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는 어쨌든 바쁘다. 금전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을 요하면서 추위를 지켜봐야 할 일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돌발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건강은 확인하여서 깨끗해진다. 그 다음에 좀 감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부정적인 작용은 너무나 돈에 대해서 너무나 금전적으로 너무나 가치 위주적으로 대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아시겠죠? 전자리 분들 자,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천칭 자리가 되죠. 자, 천칭 자리 분들 운세 제가 뽑을게요. 자, 총운과 자, 그다음에 금전운과 자, 그리고 직업운과 연애운은 제가 여기서 뽑을게요. 그 다음에 건강운과 좋은 점과 주의할 점까지 전자리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또 뽑았습니다. 자, 페이지 펜타클이네요. 총운이. 자, 그 다음에 오씨 데뷔 떴어요. 그 다음에 파이브 펜타클. 그 다음에 나인 펜타클. 건강. 자, 이 여자들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여자 3명이.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페이지 펜타클 뭔가 새로 시작한 듯이 쳐다보면서 실속적인 일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한다도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알바를 하실 분도 계시죠. 그래서 소소하게 직업을 시작한다도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내지는 약간 초보 같은 마음으로 어디에 임하게 되거나 금전적인 면에서 일을 할 때도 약간 초보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거나 자, 그런 것들을 다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실속적인 어떤 첫 단계이다. 이렇게 총운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금전이 이게 묶였어요. 자, 그러면 돈 나온다는 거 안 나옵니다. 팔린다는 것도 안 팔려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전에는 변화가 없다. 묶여서 가야 된다.
요런 금전운입니다. 좀 답답함을 상징하는 어떤 금전운, 요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이게 금전에 주가 약간은 직업적인 면에서도 이게 파이브 펜타클은 내가 한금만큼 성과를 올리기 어려운 어떤 금전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이만큼 일을 했는데 돈은 쬐끔밖에 안 주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한 것보다 금전의 어떤 보상에 관한 것이 조금 약한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유달리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운은 여성이 혼자서 말이랑 있죠. 자, 그러니까 조금 활동적인 연애라기보다는 쓰면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번 주에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어요. 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오는 어떤 건강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은 크게 염려할 거는 없다. 근데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움직일 때 어쨌든 좀 그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운전 있죠. 그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자리 분들은.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작용이다. 왜냐하면 나이트 소드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작용이다, 이렇게 보이고, 부정의 작용은 여자 3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 3명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 아니면 너무나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긍정의 작용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보면, 자, 페이지 펜타클은 작은 돈을 바라본다, 시속적인 일을 바라본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본다 라는 카드가 뜨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은 묶여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보상이 좀 약하다. 그 다음에 연애는 혼자 약간 한적한 연애다. 건강은 크게 염려 없는데 운전을 좀 조심하자. 그 다음에 열심히 그래도 노력해야 된다 이번 주에. 그리고 여자 3명과 뭔가 연관된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전칭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가 되죠. 자, 정갈 자리 분들, 아이고, 다시 해야 되겠다. 자, 정갈 자리 분들 운세 제가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리고 건강운과, 자, 그리고 좋은 점과 주위의 점까지 제가 뽑았습니다. 정갈자리 분들, 이번 주에 보세요. 자, 파이브 소드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마음이 석연치가 않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칼을 다 차지해도 마음이 안 편하고, 칼을 잃어버려도 마음이 안 편하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싸한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분이 썩 개운하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투컵이니까 서로 동업의 제의, 뭔가 대화를 통한 그런 어떤 금전운으로서 서로 조율을 잘하며 좋은 금전운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포펜타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더 좋은 길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출장을 가거나 이동수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 혹시 구독자분께서 뭔가 생각하는 게 계신다면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이고 어쩌면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윗분이나 상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직업적인 면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자 먼 곳에서 서로 마음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고 자 그런 게 될 수 있고 또는 연애는 템퍼런스 카드이기 때문에 여행이 가능한 카드예요. 그래서 연인끼리 여행을 가거나 멀리 좀 가거나 바람을 쐬러 가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SNS로 대화하거나 그래서 이거는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그리고 여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자 이번 주에 우리 정갈자리 분들에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건강은 크게 염려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건강적이면은 자 여름에 집이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잘 선택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뭔가 빠뜨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것이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이번 주에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는 좋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번 주에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어떤 뭔가 안 편하고 모질한 듯한 그 기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잘 해결되어서 긍정적인 작용이 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부정적인 것은 너무나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따지는 것 그런 여자의 영향력 이것이 부정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썩 편안한 주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제한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움직임보다 지키는 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연애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면에 연애가 있을 것 같고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으시고 이번에 뭔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고 미흡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나중에 길의 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너무나 금전적인 면으로 따지는 건 그것이 이번에는 긍정적인 작용은 아니다 아시겠죠? 정갈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별자리 뭐게요? 사수자리죠. 자, 사수자리 분들, 자, 운세, 제가 또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자리 분들. 자, 사수자리 분들의 총운. 자, 그 다음에 금전운. 그 다음에 직업운. 그 다음에 연애운. 그 다음에 건강운. 좋은 점과 주의해야 될 점까지 제가 뽑았습니다.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면 자 쓰리 펜타클은 전문가로 인정하여서 뭔가 이루어지는 금전운에는 최고가 되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어떤 금전적인 것 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되는 것 전문적인 뭔가를 따게 되는 것 또한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성숙한 일적인 모습 그리고 전문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사수자리 분들은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지금 하는 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그녀와 여러 가지 뭐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왕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 국가의 영향력이 있는 거 어떤 자격증 무슨 증 같은 거 그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윗사람과 힘 있는 남자와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약간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그런 어떤 새로운 호기심 새로운 시작 새로운 어떤 열정의 시작이 되는 그런 어떤 연애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회복이에요. 자 저지먼트는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마 건강이 회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긍정적인 작용은 끝남입니다. 스트레스 끝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는데 그게 끝나는 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뭔가 끝내주는 것도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두 가지를 재는 것은 이거는 부정적인 거에서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거저거 재보는 거는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뭔가 전문적인 거,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성숙한, 일적인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카드가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나라, 남자, 윗분들, 세력의 어떤 영향력들, 그리고 어쩌면은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들, 그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약간 새로운 끌림이 있는, 성적인 끌림이 있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회복,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작용은 아프지만 끝내자. 자, 그리고 두 개를 보면 안 된다. 자, 요게 사수자리 분들의 이번 주 운세였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 분들, 자, 운세 제가 또 뽑기 들어갈게요. 자, 총운과, 자, 그리고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그리고 건강운과, 뭐 좋은 점과 주의할 점까지. 이번에 염소자리 분들 완전 러버 카드스 러버. 사랑이 엄청 좋네요. 이번에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애정의 최고의 애정. 러브 러브. 여기 좀 진하게 나와 있습니다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퀸 펜타클이죠. 그럼 여성이 투자나 자신의 일이나 아마 이런 걸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된다. 자, 대체적으로 이 카드는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다른 일을 투자하거나 다른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긍정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하는 어떤 카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변화를 주기보다는 원래 하던 것을 위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돈이 아홉 개입니다. 금전적인 면에서는 돈이 아홉 개예요. 자, 그러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고 성과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활동력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좀 조용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만족하는 돈은 될 수 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용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그런 어떤 직업의 운이다. 잘 저울질하여서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잘 판단하자. 그런 직업운이고, 연애운은 러버예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이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내가 검진 받을 했다면 검진을 받으시고 회복된다면 회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건강운에 상당히 비중이 있는 카드예요. 이건 10번 카드거든요. 운명의 수리바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그대로 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자, 그래서 그대로 임하자라는 마음을 먹으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실속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느 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막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실속적인 면에서 따져보자. 자, 그 다음에 너무 무대뽀로 임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임하는 것은 이번 주에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성과 관련이 있는 금전 투자와 관련이 있는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하는 카드가 뜨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만족스러운 어떤 돈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리고 약간 신중하게 해야 되는 운이고 러버는 더 할 수 없고 연애운에서는 더 할 수 없이 좋고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중요한 카드가 뜻으므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좀 실속적으로 움직이자 그리고 새로운 것은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염소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수자리부터 해서 사실은 물고기자리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좋은 카드가 나왔으면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제가 뽑고 있습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은 특히 좀 많으시죠? 자, 뽑을게요. 물병자리 분들의 총운과, 자, 그리고 금전운과, 자, 그리고 직업운과, 자, 그리고 연애운과, 건강운과 그리고 좋은 점과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해서 제가 뽑았습니다. 자, 뭔가 누워서 기다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좋아요. 다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맨이고 요것 또한 좋습니다. 자, 물병자리 분 중에서 건강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오래 전부터 저를 이 일을 우리 거를 구독해 오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포소드죠. 그러면은 내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기다리고 이번에는 약간 휴식 같은 기분으로 해서. 생각이 많다. 그래서 활달한 기운은 조금 약하지만 어쨌든 실속적이게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에 좋은 어떤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물병자리 분들은 휴식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그렇게 되고 금전운은 그래도 좋아요. 금전운이 컵이 9개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물을 아마 휴가 기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금전운은 9개의 어떤 컵을 쌓아놓고 행복해하고 있죠. 감정적인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금전운을 상징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를 주면서 열정적으로 일한다. 자, 그 일에 내가 완전히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조금 혼자 있는 거죠. 여성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연애는 그와 내가 떨어져 있으면서 조금 활달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한적한 그런 연애운이 된다. 자, 건강은 괜찮습니다. 가족이 도와주고 다 같이 행복해하는 카드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매달림, 내가 기다려야 함, 이것은 긍정적인 작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매달린 듯이 기다리는 이 작용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달린 듯이 기다리는 이 작용이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작용은 이번에는 뭔가 새로는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새로 하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완전한 새 것을 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휴식, 기다림을 상징하는 한 주다. 자, 거기에 금전운 좋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도 열정적으로 일하자. 그리고 연애는 조금 한적한 거고, 자, 건강은 가족과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카드다. 자, 이번 주에 기다림은 긍정. 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듯이 뭔가 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지막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제가 뽑을게요. 물고기 자리 분들 좀
운의 총운과 그리고 금전운과 직업운과 그리고 연애운과 그리고 건강운과 자, 좋은 점과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킹 펜타클이구나. 퀸 펜타클이고. 자, 이번 주에 물고기 자리 분들, 자, 이 또 여자들 또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 물고기 자리 분들, 금전운이 상당히 좋아요. 킹 펜타클이죠. 자, 그러면, 돈에는 최고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수익이 대단히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돈 있는 남성과, 돈 있는 남성과 관계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남자와 관련이 있는 어떤 금전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금전적으로 상당히 성과가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에이스컵. 그러면 새로 시작되는 금전적인 면에서 새로운 제안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토만 하셔야 돼요. 완전한 제안, 완전한 성숙된 그런 어떤 금전적인 제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금전적인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좋은 성과물이 나오는 어떤 그런 한 주다. 굉장히 빨갛고 예뻐 보이죠. 그래서 좋은 성과물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혼자 있는 거기 때문에 여성이 삶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어떤 연애운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운은 아까도 나왔었는데 음식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약간 다이어트가 또 조금 필요합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 음식을 조금 조절해가면서 먹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제안. 이번 주에 망설임, 제안의 망설임이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오는 제안들의 망설임, 그런 것들이 좋은 작용이 될 거니까 잘 검토해서 임하자. 그리고 여성들은 썩 좋은 작용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자,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은 성과물이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성의 금전적인 돈이 있는 남성의 영향력이 있는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으로는 새로운 제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는 성과물이 있어서 행복한 어떤 직업운이고 그 다음에 연애는 그녀가 뭔가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냥 고민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은 다이어트가 약간 필요하고 음식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망설임이 나중에 분명히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성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7월 27일에서 8월 2일까지 여러분들께 별자리비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이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했었는데 이제야 말씀을 드려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타로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자, 구독자 여러분, 자, 날은 덥고 직직하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자,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자, 행복한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